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김종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절실한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매주 한 분씩 유력 정치인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만나봤고요. 이번 주에 또 한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TBS 라디오 공개홀에서 라디오와 TV로 동시 생방송되는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자, 이번 주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빚 늘려가면서 복지를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 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변방의 작은 도시 성남의 무상복지 3종 세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변방 사토에 불과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스스로를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 출신이라고 말하는 이재명은 지독한 가난으로 13살의 노동자가 됐다. 작업 중 프레스에 손목이 끼어서 평생 왼팔이 구부러지는 장애도 입게 된다. 희망 없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17살 장애인. 하지만 두 번의 자살 시도 후 죽을 힘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중고등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 1986년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이렇게 다짐한다. 판검사가 돼서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하지만 그의 삶을 바꾼 건 1980년 광주의 진실이었다. 독재 정권을 위한 판검사가 될 수 없었던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다. 평생 기회가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이재명. 탄탄한 정치적 기반도 세력도 없는 변방사또 이재명은 아웃사이더, 비주류, 변방의 삶을 바탕으로 이제 대권을 향해 그 무모한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려 한다. 지금은 아름다운 말보다 두려움 없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보다 가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흥정보다 용기와 치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9월 6일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의 시발점은 변방이었다. 그의 변방성은 과연 주류를 허물 수 있을까? 이재명은 여권과 야권 모두에게 숙제이자 질문이 되고 있다. 그의 이변은 계속될까? 네, TBS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마련한 릴레이 토크 콘서트 난세의 길을 묻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생각해요. 지금 저게 보니까 네. 이재명 짱 히트다 히트 그런 거 혹시 시키셨습니까? 아, 저는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요. 네. 역시 극성스러운 분들이 아니 팬한테 극성스럽다는 표현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남의 방송국까지 와서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팬 모임 있었죠? 네, 어제 좀 많이들 오셨죠. 엄청 모인 걸로 뉴스가 나오던데요. 몇 명이요? 저희는 대개 한 2,000명 정도 오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 네. 아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다가 2,870명인가 해서 그만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개 한 3,000명 넘지 않았나요? 예, 뭐 뉴스니까 3,000명 어디는 3,500명 네. 이렇게 지금 네, 뉴스가 네. 나오던데 기분 좋으셨겠어요? 저는 예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군다나 보니까 그냥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네.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감동받으셨겠는데요. 네. 근데 어제 뭐 이 모임의 그 제목이 작당모의 토크 콘서트 맞습니까? 맞습니다. 뭘 작당모의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인들이 어떤 뭐 결단을 하면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추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종, 동원당하는 모양인데 학교 찍어주거나 네, 뭐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 국민이 직접 해보자. 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이 직접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작당하자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만든 모임이 아니고 네. 저도 그 동료의 한 명으로 초청받은 거기 때문에. 오호. 네. 어제 보니까 그 국민혁명? 네. 예, 아주 이 불온한 단어도 쓰시던데요, 보니까. 혁명을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정북몰이 공격을 하도 많이 당하셔가지고. 어, 예. 네. 무슨 혁명입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그런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그게 질서. 우리가 합의한 질서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질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또는 정부 수립을 할 때 네. 합의된 국민들의 약속이 있죠. 네. 민주공화국, 자유, 평등, 평화, 네.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함께 사는 나라. 네. 이거 헌법에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불안전하고 네, 이런 나라인데 이게 한 번도 제대로 그 우리가 합의된 거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그 구조들, 기득권 구조를 좀 깨고 청산하고 네. 진짜 공평하고 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나라 만들자. 이 사실은 매우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혁명적인데 네. 원래는 우리가 합의한 거를 채우는 거니까 원래 의미 혁명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혁명적 변화입니다. 그 시장님 일본은 몸풀기 토크이기 때문에 네. 가볍게 말씀하셔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 말씀부터 먼저 아까 저보고 유력 정치인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네. 제가 정말 황송했고요. 예. 제가 어느새 이렇게 유력 정치인 말을 듣게 되는 제 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방사또라는 별명 좋아하세요? 그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아, 본인이? 네. 아니 근데 혁명을 떠들 그러니까 혁명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변방사또가 아니라 이 변방의 반란군 수괴 이쯤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방 장수로 지금 진급하고 있는 거고요. 아, 변방 장수. 네, 사또에서 변방 장수로. 네. 원래 변화는 뭐 변방에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역사적으로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네. 아, 유력 정치인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이변이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작년에 제가 1% 대선 후보군에 포함됐을 때도 저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5%를 또 넘어가니까 네. 저것도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별명이 이변입니다.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 줄여서 네. 아주 오랫동안 썼던 그 별명이거든요. 별로 썰렁해요. 저. 이건 사실이라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변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변은 이 자리에 있다. 알겠습니다. 안 썰렁하죠? 네. 일부 이 몸풀기 토크는 간단히 마치겠는데요. 자, 이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마련한 특집 릴레이 토크 콘서트입니다. 난세의 길을 묻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는 특집 토크 콘서트입니다.